안녕하세요. 총 18강에 걸친 그 하마 회계 촬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회계를 쉽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에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아직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남아서 번외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그 라디오와 팟빵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이진우입니다. 경제를 잘 이해하려면 경제를 구성하는 저기 발포 팔고 아예 얼마 남는지 압니다, 사장님. 이 하마 회계 특강이 유튜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척하면 출연하라고 할까 봐. 출연하는 건 좋은데 제가 회계를 아는 게 없어서요. 피해 다니다가 결국 이제 19강째 붙잡혀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옆에서 이것저것 끼어들고 여쭤볼 예정입니다. 네, 긴장들 하세요. 네. 그 최근에 뭐 팟캐스트 브랜드 하나 새로 론칭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페이지 2. 네, 페이지 2. 별건 아닙니다만 다운받아 주세요. 사회적 논의가 커지는 회계 이슈들에 대한 이진우 기자의 질문에 저하고 이재용 회계사가 최대한 그 쉽고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 바이오 기술 수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약바이오주가 최근 유한양행의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 소식에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11월에 주요 제약바이오주가 포함된 의약품 지수의 상승률은 7%. 순조로운 임상진입과 유한양행 등의 기술 수출, 셀트리온의 미국 진출 성과 등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에 불을 지핀 겁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그 뭐 진격의 바이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그 바이오 제약업체들의 뭐 기술 수출이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진우 기자는 바이오 기술 수출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바이오면 무슨 신약 개발하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약이든 혹은 뭐 붙이는 파스든 뭐 뭐든 간에 너희들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이 기술을 좀 사갈래 이제 하는 걸 텐데, 기술을 수출한다는 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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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 돼요 라고 하는 레시피를 수출한다는 건지, 그 뒤에 돈은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약 개발의 가장 첫 단계는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 후보 물질을 찾는 거거든요. 그 후보 물질들 중에서 한 10개 이내로 압축을 하나 봐요. 네. 그 압축된 물질을 가지고 동물 실험, 그 전문 용어로 전임상 단계라고 하던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사람을 상대로 임상 시험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임상 3상까지 진행할 만한 어떤 자금적인 여력이 보통 안 되죠. 네. 그래서 앞으로 신약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술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글로벌 제약사한테 기술 이전 계약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 수출이라고 하는 거죠. 될 것 같은 애를 입양시키는 거네, 그럼.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입양시키는 거죠. 조금 나쁘게 말하면 팔아먹는 거네. 팔아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릴 때, 이제, 어릴 때. 예, 어릴 때. 네. 어릴 때 이제 팔아먹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공했을 때 판권 자체를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약을 만들 때는 글로벌로 팔려고 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가끔 뿌듯해하려고 약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판권을 가져간다는 건 그냥 그 약을 가져가는 거네.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게 그겁니까? 기술 그렇죠, 수출이. 그렇죠. 그걸 이제 기술을 이전받는, 기술을 사들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라이센스 인을 하는 거죠. 라이센스 아웃하는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하고 라이센스 인을 하는 글로벌 제약사 간에 서로 이제 기술 이전 대가를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에 사고 팔 거냐? 그렇죠. 예. 처음에 이제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이 마일스톤은 이제 성공 보수라고 하는 건데, 매 단계의 임상이 성공할 때마다 라이센스 인한 업체에서 글로벌 제약사에서 임상 성공에 따른 보수를 상대방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한국에 있는 애가 그럼 독일로 입양 갔어요. 5살 때 입양 보냈는데 독일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애가 상장을 받아왔어. 그럼 독일에 있는 부모가
원래 부모였던 한국 부모한테 전화해서 얘가 상장 받았으니까 저희가 54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보내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2학년 때 반장 되면 또 100만 원 보내오고. 그렇지. 괜찮네. 아주 좋은 표현이네. 아주 좋은 표현인데. 사가는 쪽도 불안한 거구나 그러니까. 사가는 쪽도 불안하니까. 그렇지. 네가 나한테 혹시라도 이상한 걸 팔았으면 마일스톤 없는 거 알지. 그러니까 똑바로 계약 잘하자. 이 얘기를 하고 계약서에 담아놓는 거네요. 그렇죠. 네. 개발을 해서 최종적인 판매 허가를 얻을 때까지 발생되는 그 마일스톤은 우리가 디벨롭먼트 마일스톤. 개발해내는 네.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제 디벨롭먼트 마일스톤이고 허가를 얻고 판매에 들어가서 일정한 판매 목표치를 달성을 하면 주는 세일즈 마일스톤도 있어요. 세일즈 마일스톤. 아까 그 한국에서 입양간애가 대학까지 잘 졸업해서 취업을 하면 그리고서 연봉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다. 그렇지. 그러면 500만 원이나 1천만 원을 좋네. 한국에서 있었던 옛날 부모한테 보내주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입양시킬만 하네. 세일즈 마일스톤. 그래서 마일스톤이 이제 디벨롭먼트 마일스톤하고 세일즈 마일스톤으로 구성되는데 요것도 서로 계약하기 나름인 거죠. 뭐 디벨롭먼트 마일스톤 금액을 많이 하고 세일즈 마일스톤을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디벨롭을 적게 하고 세일즈를 많이 갖고 갈 수도 있고 사가는 쪽 입장에서는 처음에 계약금을 조금만 주고 마일스톤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자기들한테는 좋겠죠. 유리하지. 네, 처음에. 네. 근데 그 계약금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뭐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수익으로 인식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좀 바이오 업체들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약금을 기술을 수출해서 애를 입양 보내서 계약금 얼마 받고 이제부터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것대로 애가 커가면서 얼마씩 얼마씩 주기로 한 건데 계약금은 일단 들어오면 그거는 현금으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이게 우리의 수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만족했을 시점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수익으로 적게 되는 거죠. 현금 네. 자체는 유입이 되는데 손익계산서의 매출로 인식할 때는 그 계약상에 이제 부대적인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부대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계약금의 일부도 계약 상대방한테 다시 넘겨줘야 되는 그렇지. 조건이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지. 네. 과거에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마일스톤 개념이란 자체가 이제 희미했을 때 이제 계약금 받은 것을 이제 모두 다 이제 한꺼번에 수익을 처리를 했는데 계약을 뜯어보니까 지급해야 될 돈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성공을 못했을 때 지급해야 될 돈들은 아직 우리 수익이 아니고 부채의 개념인 거잖아요. 혹시 미리 돌려줘야 될지도 모르는 돈이니까 미리 받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한 계약이네.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이오 업체에서 일할 것도 아니고 우리 셋이 바이오 업체에 가서 회계장부 써줄 일도 없고 알아서 써주실 텐데 지금 이 얘기를 우리는 왜 배워야 돼요?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한 7조 5천억의 기술 수출 계약을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얀센이라든가 또 프랑스 사노피라든가 또 뭐 릴리 같은 그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수출을 한 총 계약 금액 그게 아까 말한 계약금하고 마일스톤이 다 포함이 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입양 보내면서 얘가 반장 됐을 때 받을 돈, 전교 1등 할 때 받을 돈, 뭐 회장님 됐을 때 받을 돈, 어디 경시대회 나가서 상 받았을 때 받을 돈을 다 더한 거다. 받을 돈 반장 될지 모르는데. 뭐 회장이 될지 경시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금액들을 다 이제 모은 게 기술 수출 계약 금액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언론사들이 이것을 거의 확정적인 금액처럼 계산을 해서 잭팟 터뜨렸다, 뭐 대박 터뜨렸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간단 말이에요. 과장이다. 그러니까 마치 5조 원 캐시가 들어온 5조 것처럼 5조 원을 벌어들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가니까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나 일반인들은 그것을 마치 이제 확정 금액인 양 하고 투자를 야, 하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3조 원밖에 안 되는데 뭐 5조 원을 벌었으면 이건 뭐 그렇지. 앞으로 한 10배 갈 주가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실은 뭐 이런 신약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 기술 계약이 해지되고 라이센스 인했던 회사에서 이 라이센스를 다시 반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내려갔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전화해서 반품하는 거구나. 반품하는 건데 애가 도저히 공부를 안 한다.
프랑스 사노피 아벤티스로부터 기술 수출에 대해 일부 해지를 당했습니다. 사노피 아벤티스로부터 받은 계약금 4억 유로 가운데 1억 9,600만 유로, 우리 돈 약 2,470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기술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면 바이오 기술 수출 신기록이다, 허상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냉각이 되고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해버리고 우리가 뭐 흥분하고 뭐 잭팟이다, 대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남발하지 말자. 조금 더 냉정하게 보자. 바이오 업체가 5조 원대 기술 수출 성공 이러면 그거에서 계약금 따로 마일스톤 따로 다 합쳐놓은 거구나라는 거 그렇지. 알자. 뭐 실패 그러면 얘네 와서 망했나 이게 아니라 옛날에 그 계약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리스크가 발생했던 거구나 그거 알자는 그렇지. 거죠? 우리 이진우 기자를 부른 보람이 있네. 지금 상당히 좋은 결론이 나왔는데 마무리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하마에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결론을 억지로 갖다 붙인 그렇지. 거지. 아 이거 지금 뭐 쥐어 짜서 나온 결론 같은데 진격의 바이오 뭐 이런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를 뭐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바이오 회사를 뒷다리 잡자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잘 알고 이런 사람 제일 미워. 뒷다리 잡아놓고 잡는 건 아닌데 차라리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자 우리 19강 여기서 서둘러서 마치도록 합시다. 더 이야기 나오기 전에 네. 자 박수 한번 치면서 마실까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네,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 뭐 회계 전문가지.